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 세입니다 어 어느새 코스피가 2,722를 흘러가고 있어요. 코스닥은 8 6 2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음 코스피는 좀 오르는 듯하는데 코스닥이 좀 밀려요. 코스피 선물은 0.5% 정도 오르고 있고요. 어 코스피 200이 좀 오르네요. 0.44% 그러니까 어, 우량주들이 조금 오르는 것 같아요. 우량주들이 올라서, 그 다음에 코스피는 오르고 있는데, 어, 코스닥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음, 낙폭을 좀 줄여야 할 텐데, 그렇게 낙폭을 줄이는 힘이 약해요. 오늘 좀 빠지다 보니까 개인들이 좀 사는 것 같고요.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좀 팝니다. 에코 프로 BM이 한2.3% 빠지고 있고, 에코 프로가 5.8% 빠지고 있네요. 리노 공업 3% 빠지고 있고, 어, HPSP 1.8. 니오테크닉스가1.8% 빠지고 있네요. n k m 이한13% 오르고 있고요. 어, 에코프로 상당히 힘이 없네요. 지금 보니까 계속 좀 빠지고 어, 흘러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어, 2차전지 섹터가 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겁니다. 2차전지 섹터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어, 일단은 투자들이 그 투자자들이 돈이 그쪽으로 안 간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요즘 그 AI 열풍 때문에 미국의 주요 관련주들이 어, 급등하다 보니까 이제는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은 어, 신흥국 시장에서 새로운 주도주가 될 기업을 찾고 있습니다 어, 블룸버그에 보니까 최근 1년이 채안 되는 시간에 AI 대장주죠 엔비디아 음, AI 엔비디아가 3배 오르고 어, 미국의 반도체 제조업 지수가 음, 50% 이상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어, 투자자들이 더 많은 옵션을 찾기 위해서 해외로 눈을 돌리는 시점 같아요 골드만삭스는 냉각 그 시스템이나 전력 공급 장치와 같은 AI 공급망 구성 요소 제조업체를 찾고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음, JP는 새롭게 AI 분야에 강제로 떠오르는 전통적인 제, 전자제품 제조업체를 선호하고, 모거스탠리는 음, 비기술 부분 기업이지만 AI로 비즈니스 모델이 재편되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모거스탠리에서 그래요. 우리는 AI를 신흥시장의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다. 이전에는 반도체와 같이, 어, 집적적인 AI 수혜 기업에 투자를 했지만, 앞으로는 수익 향상을 위해서 AI를 도입하는 다양한 산업 분야 기업을 찾는 것이 핵심이 될 거다. 그렇게 언급을 해요. 올해 신흥시장에서 AI 관련 기업 주가는 이미 1조 9천억 달러치 올랐습니다. 음, 대만의 TSMC하고 한국의 s k 하이닉스가 어, 상승분의 90%를, 음, 차지를 한 거죠. 어, 이처럼 신흥국의 그 기업 주가도 많이 올랐지만 은 미국 기업들보다는 덜 오른 겁니다. 엔비디아의 그 예상 수익 대비 주가는 35배인데 아시아 AI 기업들은 12배에서 한 19배 정도 어, 수준이라고 하네요. 어, 신흥국 기업들은 성장도 빠르고 어, 블룸버그에 집계해 보니까 레널들은 신흥국 기술 기업의 이런 수익이 전체적으로 61% 정도 증가할 거라고 전망을 하죠. 어, 미국의 동종기업 수익 증가 전망치 20%보다도 훨씬 높아요. 어, 지금까지는 TSMC하고 콩하이 정밀공업이죠, 폭스콘, 어, AI 랠리 이전부터 이 분야 선두 주제였던 기업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두 기업과 반도체 제조업체 미디어텍은 음, 대만 주식에 투자하는 JP 모건 단일 국가 펀드에 편입돼 있네요. 이세 종목은 지난 5개월 동안 값이 두 배로 오른 ICA, MSI죠. MSCI EMX China ETF 상위 10개 종목 중 하나라고 하네요. 어, 역사적으로 대기업의 공급자였던 기술 기업이 음, 이제 스스로 대기업이 되곤 했는데 관련 기술을 일찍 개발했다는 것은 이 기업들이 음, 경쟁사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을 하고 또 투자는 더 많은 기업으로 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한미반도체는 올해 들어서 주가가 120% 가량 급등을 했죠. 그래서 MSCI 신흥시장 지수 편입 종목 중 최고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 어, 최근에 몇 주간의 외국인 지분율도 증가를 했네요. 이 베트남에서는 IT 서비스 업체죠. 그 FPT라고 있는 가 봐요. 음, FPT가 올해 들어서 20% 가까이 올랐고 에시머 어, EM 프론티어의 에쿼티 펀드를 미국의 신흥시장 펀드 중 음, 수익률 1등으로 만들었네요. 어, 기존 기업이 AI 관련 기업으로 전환할 경우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끕니다. 알리바바 그룹이 사우디 텔레콤하고 클라우드 파트너십을 맺는 등 어, 사우디 아라비아는 어, 중국의 AI 벤처 기업이 온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의 거대 석유 기업이죠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는 22개 인도 부족어를 해석할 수 있는 챗 음, GPT 스타일의 새로운 AI 모델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어, 재밌네요 보니까 이제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다. 이제 반도체도 많이 오르고 하니까 어, 현재 투자 투자회사들은 투자 새로운 먹거리를 찾으러 이제 다니는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는데, 어, 삼성전자, 아, 어, 일단 외국인들이 올해 1분기 많이 샀어요. 많이 샀는데, 음, 외국인들은 그 한국시장에서 총 15조 8천억을 승리했다고 하네요. 1분기에. IMF 외환위기 이후로 1998년 관련직기를 시작한 이래 최대 수준이랍니다. 음, 다만 상장 채권 투자는 3개월 만에 어, 순회수로 전환을 했다고 하네요. 어, 금감원이 이 같은 내용이 24년 3월, 미국, 그, 외국인들, 그, 증권자 투 동향을 발표를 했는데, 외국인은 올해 3월에 유가증권 시장에서 4조 2,150억, 코스닥에서는 8,870억, 어, 총 5조 1,020억을, 음, 순 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5개월 연속 주시장에서 매수 우위를 보이는 거죠. 음, 국가별로 보니까 미국과 영국 등은 약간 사자예요, 사자. 음, 사자를 보였고 어, 캐나다하고 사우디아라비 등은 순매도를 했다는 거죠. 외국인이 보유한 상장 주식은 3월 말 기준 820조 천억입니다 이렇게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사들인 종목은 삼성인데 한국글에서 보니까 외인들이 올해 1분기에만 삼성전자 주식 5조 5천2 0억 정도 순매수했고 이어서 현대차 2조 1,410억 하이닉스 1조 7,650억 삼성물산 1조 930억 삼성전자 우선주 1조 540억. 이렇게 순매수 규모가 1조 원이 넘었다. 채권 투자는 팔자로도샀고요외국인 올해 3월 상장 채권 2조 3580억 순매수하고 8조 2040억을 만기 상환 받아서 총 5조 8460억 정도 순회수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올해 1월과 2월 순투자 규모가 4조 2660억 원을 넘어섰다고 봅니다. 하여튼, 외인들이 사는 종목들을 잘 보시면, 역시 삼성전자가, 막강한 것 같아요. 삼성전자, 뭐, 현대차, 하이닉스,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가 좀 오르긴 오르는데, 예전만큼 강한 모습은 안 보이는 것 같고요. 일단, 개미들이 자꾸 파니까, 그 물량 털려고 지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개미들은 지금 빨리 차익 실현하고, 도망가기 바쁜 것 같아요. 이제 8만 전자에 물려있던 개미들 물량을 좀 많이 털어내야 할것 같습니다. 어, 우선주도 마찬가지예요. 69,100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어, 이 물량을 어느 정도 털어내야 합니다. 음, 털어낼 때까지는 주가가 오르지는 힘들 겁니다. 7만원 선 아래에서 어, 69,000원, 7만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 개미털이가, 저 개미털이라면 개미들 판다고 정신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 돈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세요.